네, 오늘 이 아침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랬어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징은요, 이 겸손입니다. 겸손.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잠언 13장 13절에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멸시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교만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자를 쓰지 않습니다. 언제나 겸손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세상으로부터 왔느냐, 악한 영으로부터 왔느냐 하는 것은 그의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의 영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든지 모든 사람들로 더불어 화목을 이룹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지 아니하면 화목이 없어요. 화목이 없고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3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냐.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를 시인하는 사람, 이것은 바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길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과 멸망과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모두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뭡니까? 모든 죄인은 전부 저주 가운데 있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고 우리는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저주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늘 3절에 나온 말씀처럼 예수를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을 길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 제가 오늘도 2시에 집에서 나와서 저희 한마음재단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다운타운을 출발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영적 부흥운동을 위해서. 영적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한인들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필라델피아에 거하는 아시아에서 온 이민자들, 유럽에서 온 이민자들, 또 중동에서 온 이민자들, 세계 각처에서 들어온 이민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지만 그 나라의 풍속, 그 나라의 우상, 그 나라의 죄악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운타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운타운 또 그레이하운드 버스 터미널 가서 거기서 또 거기는 뉴욕에서 오는 사람들, 워싱턴에서 오는 사람들, 또 저 노스캐롤라인에서 오는 사람들, 보스턴에서 오는 사람들, 그레이하운드 버스 터미널에 가면 이 새벽에 각 지역에서 버스가 들어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죄와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어둠 속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망, 저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그 속에 진리의 영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그 속에 미혹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욕심과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투 아닙니까? 죄와 어둠의 세력과 싸웁니다. 그리고 게으름과 나태함, 또 부정적인 언어,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자세와 원망과 불평, 이러한 모든 이 죄악의 세속과 함께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본을 보이기 위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저들이 얼마나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침에는 메추라기를, 밤에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이 또 생수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부어주심으로 40년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광야 생활을 저들이 극복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 여기 우리 오정길 목사님이 계신데요. 예, 우리 오정길 목사님이 원래는 저희 한마음 교회하고 예, 거의 한 15년 전에 우리 소망교회도 그때 한 4, 50명 됐고 저희도 한마음교회도 한 50명 됐는데 우리 오정길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고 저는 그 밑에 부목사로 있고 그리고 이제 모든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재정과 오정길 목사님 재정과 거의 합하기로 다 돼 있었어요. 예, 15년 전에. 그리고 오정길 목사님이 우리 한마음교회 담당하고 예, 모든 행정권 모든 목회권이 전부 오정길 목사님에게 98%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일주일이 지났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오정길 목사님은 하겠다는데 장로님들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난 지금도 그걸 이유를 모르겠어요. 오정길 목사님 늘 얘기를 해도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겠다 그러는지. 예,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예. 오정길 목사님이 예, 이제 거의 이제 뭐 연세가 70을 바라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은퇴하시면 내가 이제 또 딜을 받아서 했으면 좋았는데 아, 그렇게 된 거예요. 원래 우리 오정길 목사님이 제 담임 목사였어요. 예, 며칠은 담임 목사였는데 예, 그러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지금 앉아 계시고 부목사가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참 미안하지 제가. 예, 오정길 목사님에게 예,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었어요. 많이 주었어요. 가정에도 주시고 자녀들에게 주시고 또 사모님에게도 주시고 저는 그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우리 저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오늘 새벽을 깨우신 우리 오 목사님도 오총환 목사님도 또 우리 에스더 정 선교사님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주일날 저녁에 저희들이 좀 노예가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호성기 목사님 교회에서 저희들이 노예를 했습니다. 뭐 노예원이 많지는 않아요.
저 체리엘교회 최모린 목사님, 또 이 그레이스교회 민영선 목사님, 엠블록교회 조성소 목사님, 또 이제 저희 교회 안디옥교회 이제 여섯 분, 저 워싱턴에 또 한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섯 분이 이제 교회가 모이고 장로님 해가지고 한 60명의 노회원들이 모였는데 설교를 우리 조성소 목사님이 하셨어요. 조성소 목사님이 하셨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여기 필라델피아에 오신 지가 이제 10년이 다 돼 가시는데 참 이 고난의 이 자기가 지금 터널을 지나고 있다는 하는 그 간증 비슷하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고난 가운데 이제 있는데 아마 한 2, 3년 전에 또 이제 어디서 자기를 담임 목사로 좀 초청하는 데가 있었는데 한 2, 300명 모이는 데에서 이제 자기를 초청했는데 참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두고 그 교회로 자기가 간다는 것이 마음에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평안하고 전과 같이 부흥하고 지금도 교회가 잘 되어가고 있다면 제가 조성소 목사님 하시는 말씀 내가 갈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풍파 많고 지금 이렇게 내리막길을 가는데 이 교회를 두고 목자가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이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도 저보다는 조금 밑인데 그분도 지금 나이가 60년생이니까 60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 있는 이 교회를 누구인가가 떠맡기고 자기는 더 좋은 곳으로 간다는 것이 그게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은 이기적인 사람을 쓰지 않아요. 욕심 많고 자꾸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자꾸 편한 거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새벽에 나가면서 느끼는 게 뭐였냐면요. 야, 이제 찬바람이 불었구나. 이 길거리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법석법석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는데 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다 호텔로 들어갔는지 다 뭐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한 오늘은 뭐 그렇게 많이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레이하운드 고속터미널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좀 사람 만나고 찬바람이 부니까 사람들이 낙엽 떨어지도 낙엽이 사라지도 다 어디론가 그것도 한때예요. 막 법석법석하고 필요한 사람들은 뭐 버스 타고 다니고 하지만 그렇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15절에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예수만 믿으면 그 능력이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예수님만 인정하고 시인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인생 내가 어떻게 될 줄 모릅니다. 앞으로 한 시간 후에 내 인생 어떻게 되려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에서 그 능력과 그 전능하심과 엘사다야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 인생이 든든하다는 것이죠. 예, 그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의 인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에 인생,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는 인생,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 현재 보이는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허황된 일이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보이는 어머니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어불성설입니다. 그건 안 맞는 거예요. 그건 도저히 맞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중합니까?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게 바로 보배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시켜 주신 모든 이 선한 일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보배인 것입니다. 예.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여러분 기도해 주고 서로 붙잡아 주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또 서로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죄사함 받게 하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억만죄악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고 사함받았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무궁토록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시고 이 아침에 그 영원한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새벽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새 힘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라 하심이라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이에 임하여 주므로 성령의 힘을 얻어서 이 땅 위에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좌절과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동역자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